안녕하세요. 비서 수원댁입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감염 예방에 있어 마스크 착용하기는 필수인데요.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과연 수원 시민들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만석공원에 수원이와 함께 정찰을 하고 왔습니다. 자, 만석공원에 간 수원이와 수원댁. 먼저 만석공원의 주요 운동시설을 한번 둘러볼까요? 첫 번째, 수원시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은 상태네요. 다음은 만석공원 축구장인데요. 인조잔디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마지막으로 X게임장입니다. 원래는 지금도 운영이 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제된 모습인데요. 지금은 이용하지 못해 불편하지만 시설의 휴관이나 입장 제한을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만석공원 산책로로 가볼까요? 만석거의 풍경을 보며 힐링하는 수원 시민들. 엄마와 아이도 마스크를 쓰고 산책 중입니다. 오랜만에 산책 나온 댕댕이들도 마스크 쓴 주인 따라 돌아다니네요. 정자에 계신 어르신분들도 마스크를 잘 실천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걸으면서도 마스크를 끼는지 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 정말 잘 지켜주고 있는 수원 시민들. 주모, 여기 빠유 한 잔! 이렇게 수원이와 함께 만석공원에 와서 코로나에 대처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마스크 쓰기와 거리 유지를 통해 감염병에 예방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사람들로 붐비고 활발했던 예전의 만석공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좋은 콘텐츠 많이 담을 수 있겠죠? 그날까지 수원이, 수원댁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